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저의 인생 첫 풀코스 도전이었던 춘천 마라톤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달리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춘천 마라톤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중꼭 남겨뒀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또 도전할 저를 위해, 그리고 막연하게 걱정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처음으로 풀코스를 달린 런린이의 관점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 춘천 마라톤의 오르막은 정말 걱정할 만한가? 빠른 기록을 내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오겠지만, 완주가 우선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중이 이렇게 무거워도 어필에서는 한 번도 걷지 않고 다 뛰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가벼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2위 그룹이었거든요. 기록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필에서 걸어가기보다는 꾸준하게 달려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훈련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어필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르막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대회에서 제공한 고저도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1인칭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춘천 마라톤을 시작부터 끝까지 쭉 찍으신 영상인데 그걸 보면서 몇 킬로미터에 얼마 정도의 오르막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 포인트들을 테이핑에 메모를 해서 팔뚝에 붙이고 달렸는데요. 물론 외우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서 뛰는 것이 훨씬 더큰 도움이 됐습니다. 안정감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필이 나올 때마다 당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3. 풀코스 대비 LSD 훈련은 몇 번이나 했는가? 저는 여름부터 30km LSD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매번 실패하다 보니까 20에서 25km LSD는 여러 번 했어요. 한 10번 정도? 그러다가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자마자 30K LSD를 바로 성공했는데 그거 외에는 더 못했어요. 더 하다가 부상이 생기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참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K LSD 딱한번 해보고 풀코스를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LSD를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월 마일리지는 꾸준하게 채우려고 노력했거든요. 7월에는 264km, 8월에는 244km, 그리고 9월에는 299km, 그리고 10월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276km네요. 4. 30km의 벽은 느꼈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D 훈련을 30km짜리 딱한 번밖에 못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상대교 오르막을 지나고 춘천댐을 지나서 30km 지점이 됐을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순간, 30K를 지나는 순간 다리가 좀 무거워지는가 싶었다가 그래도 좀 밀고 가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빡세게 달리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25K 지점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려고 잠깐 멈췄는데 두 다리가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걸었더니 뭐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그때가 제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 어필 훈련은 얼마나? 솔직히 어필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남산 훈련을 좀 갔다 오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대신에 보라매 공원에도 어필이 있습니다. 한쪽은 경사가 급하지만 짧고 또 반대로는 경사가 낮지만 길어서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꾸준하게 어필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6. 어필 훈련 없이도 완주 가능할 것인가? 뭐 기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뭐 걸어서도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어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걸어가는 내내 답답하고 또그 데미지가 쌓여서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좋으니까 평소 달리는 주로 또는 그 주로 주변에서 어필을 찾아서 잠깐 천천히라도 달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어필에서의 자세 그리고 걸리는 부하에 익숙해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7. 보급품은 얼마나 챙겼나? 에너지젤 4포, 식염포도당 10알. 그리고 정말 씹어먹는 젤리 10알, 그리고 이온사탕 2개에 양갱까지 1개 이렇게 챙겼습니다. 실제로 먹은 것은 에너지젤 2포, 식염포도당 6정, 그리고 이온사탕 1개. 남은 것들은 다 끝까지 짐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대회에서 나눠준 에너지제까지 추가가 됐어요. 저는 엄청 빡세게 달린 게 아니다 보니까 덜 피로했을 뿐 중간중간 크루 멤버들이 나눠준 콜라와 레몬도 먹었고 초코파이까지 먹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헝그리하게 달린 건 아닙니다. 8. 싱글렛을 입고 달린 소감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싱글렛을 입는 것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원래 사실 좀 민망해서 매 대회 때마다 반팔을 입고 나갔었는데 소울레이스부터 싱글렛을 입고 뛰었더니 진짜 되게 가뿐하고 좋아요. 거슬리는 것도 없고 평소에 달리면서 자꾸 이 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싱글렛을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파이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9. 아픈 곳은 없었는가? 영상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발날의 통증이 조금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오를 하고 하중을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조금 더 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버티긴 했지만 통증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발목이나 무릎, 허리 같은 관절에도 아픈 게 없었고 또 종아리에 쥐도 안 났고 햄스트링도 멀쩡했고 장경인데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평균 심박 143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달리지 않아서 그렇지 춘천 마라톤이 만만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25K를 지나면서부터는 파스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파스 통을 뭐 주머니나 또는 가방에 담아서 다니시는 것도 봤습니다. 10. 식염포도당 효과는 마라톤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 식염포도당 섭취를 권장하시길래 조금씩 먹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먹어보니까 저는 앞으로 풀코스를 뛸 때에는 좀 챙겨서 먹을 것 같아요. 물론 에너지젤에서 많은 것들을 보충해 주겠지만 그 짜디짠 식염포도당을 먹을 때마다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정신도 번쩍 듭니다. 이번에 주관하지 않은 것도 이것 덕분인가 싶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11.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저는 단연코 서상대교가 끝나가는 28K 지점 춘천댐을 올라가기 직전의 오르막이 정말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상대교 자체가 엄청 긴 오르막인데 마지막 춘천댐을 올라갈 때는 경사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쥐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진입하셨을 때 좀 불안하시면은 차라리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전체 레이스에서는 이득일 수 있어요. 12. 의외로 좋았던 점은 급수대와 스펀지가 교대로 나오는데요. 저는 스펀지를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서 스펀지 스테이션이 나오면 그냥 막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모든 대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춘천 마라톤에서는 생수가 스펀지 옆에 있어서 필요할 때 그 생수를 마셨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참고로 스펀지를 적신 물은 음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13. 화장실에 대한 조언. 무조건 대기 장소에서 미리 다녀오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간이 걸릴까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룹마다 출발 시간도 있고 이게 꽤 여유가 있어요.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다음 그룹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기 장소에서 갔다 오세요. 그리고 5km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은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약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가겠지만 저는 별로예요.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간이 화장실 외에 다른 화장실 포인트를 다 제가 찍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 터널에서 함성을 칠 것인가? 저도 터널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국룰이고 또 소리를 지르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브3 주자들 영상을 보면요.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 영상을 봐도 터널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다들 힘을 아끼고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달립니다. 물론 소리 지르는 것도 추억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 지를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힘을 아끼는 쪽을 선택하시겠다면은 조용히 지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파이팅하거나 또는 입을 다물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15.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은 1인칭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레이스를 쭉 찍은 영상과 코스 분석 영상을 반드시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또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코스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심적인 부담도 적어지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필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평소 달리다가 어필이 나오면 즐겁게 훈련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달리는 것이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아보고 공부하면요, 더 레이스도 안정적이고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춘천 마라톤뿐 아니라 다른 대회들도 이렇게 1인칭으로 레이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고요. 앞으로도 그 대회들을 달리고 나면은 감사 댓글을 달러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춘천 마라톤에서 첫 풀코스를 달린 런린이의 관점에서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말이 길어서 지루하고 또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별로 유익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1년 뒤에 춘천 마라톤을 또 도전할 저 그리고 막연하게 걱정하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